매장에서 하다 보니 추워서 옷을 입고 왔네요. 두 번째는 알리는 게 반이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웃기죠? 비전이 반이고 알리는 게 반이면 그 두 가지면 끝이냐? 지금 4년 차에서는 그렇게 느낍니다. 거의 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색 있는 아주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찾았고, 이게 그러니까 나에게 딱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내가 그것을 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 그런 비전이어야 되겠죠. 그 비전을 찾았고 그거를 잘 알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팔아도 사람들이 살 거예요. 많이 알려지면 많이 팔리겠죠. 더 많이 알려야 돼요. 그냥 저 사람을 얼굴만 알려줘도 도움이 되긴 한데, 내가 가진 비전을 사람들이 알게 만드는 거, 이게 사업이에요. 옛날에는 기업의 수익 기업의 목표가 이제 이윤의 추구였다면은, 이제 어떤 사업의 목표는 비전을 알리는 거. 비전을 알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어떤 물건을 팔아도 팔리게 해줄 만한 마법이 됩니다. 그게 지금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알린다는 거를 조금 고급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마케팅, 브랜딩 같은 거겠죠? 좀 쉽게 말해서 비전이 없이 알리는 것만 잘해도 사업이 반은 가요. 그 사례가 이런 거죠. 인싸들의 삶. 인싸들은 마케팅의 기재들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내가 무언가를 팔고 한다는 거를, 내가 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스타 같은 곳에 보면 팔로워 엄청 많으신 분들 있죠.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 아니면은 진짜 인플루언서들. 그런 사람들은 알리는 거에 마케팅의 기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비전이 없어도, 저는 화가 좀 조금 질투가 나지만, 그런 인싸들은 뭘 해도 잘 돼요. 일단은 되게 잘 나가는 인싸가 식당을 하고 카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같이 미친듯이 커피만 연구하는 사람보다 훨씬 잘 됩니다. 이거를 깨닫는 데까지 좀 걸렸어요. 저는 커피를 연구했기 때문에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회의 원리예요. 잘 알리는 사람이 잘 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알리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심지어 다른 나라도 하루 만에 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알리는 걸 잘한 사람들이 잘 되긴 잘 되지만, 우리에게 어떤 히든 카드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알려서 잘 되는 거는 비전이 탄탄하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주변에 인싸들, 아는 사람 많고 막 잘 알리는 사람들이 한 사업을 오래 잘하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잘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걸 잘 세우고 내가 비록 잘 못 알려도 천천히 조금 조금씩 알려가면은 그 사람들이 못 가지는 큰 행복과 보람, 그리고 돈을 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인싸들 중에서도 한 번씩 비전이 확고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크게 성공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더욱 강한 비전을 만들어야겠죠. 지금 이 4년차에서 느끼는 게 딱 그겁니다. 내가 뭘 하는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알게 되니 내가 하는 많은 일들이, 예전에는 안 됐던 것들이 조금씩 더 잘 되는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리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얻은 잘 알리는 마케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컨테이저스. 이 책 정말 유명해요. 마케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컨테이저스란 책과, 그리고 콘텐츠의 미래입니다. 이건 사실 마케팅이랑 조금 관련이 적은 책이긴 한데요,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담아뒀습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커핑포스트라는 사업 자체의 목표를 플랫폼에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책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게 이 정보의 가감없는 공유.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뭐 안 가리고 다 알려주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는 내가 아는 노하우를 나만 알았을 때보다 이 노하우를 나눴을 때 더 크게 돌아오는 좀 이상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줌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구조를 이해를 하면은 더 크게 갈 수가 있겠죠, 사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정보의 공유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근데 지금 이 비전을 알리는 것, 이것만 해도 제가 사업의 성공이 큰 게 있다 했죠. 4년차에서 사업 4년차에서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게 비전을 잘 알리는 것이라 했잖아요.
이거 자본이 지금 필요한가요? 물론 이 벽을 느낄 거예요. 왜냐면은 홍보를 돈을 줘서 이렇게 알리는 것보다 지금 모든 매체가 그래요.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작은 커뮤니티 카페들까지 광고 홍보 이런 느낌이 나면은 너무 제재를 심하게 가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줘야지 가능한 구조가 되었긴 했지만 그나마 작게라도 여러분들이 시도할 수 있을 게 이 정보의 공유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에 적합한 부합하는 그런 비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콘텐츠의 미래란 이런 책이나 플랫폼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정보 공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핵심은 이거 다 어차피 다 아는 거야.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너무 완벽하게 공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시도를 해보세요. 하나씩. 그리고 그걸 지속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완벽한 정보란 없습니다. 진리라는 건 없습니다. 없진 않죠. 하나하나 해보시면 그 정보를 가공하고 취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이걸 나눠서 사람들이 받는 이미지도 있지만 내가 배우는 것도 정말 커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커피포스는 다양한 커피를 여러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는데 어떤 비전이 있다. 그래서 저희 쇼핑몰도 다양한 커피를 계속 소개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먹어봐야 되니까 가장 작은 그램, 제 생각에는 100g이 좀 한계였거든요. 소분된 커피를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싼 가격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도 더 많은 커피들을 가져올 수 있고 수입할 수가 있고 어떤 퀀티티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전 하에 이 쇼핑몰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매장에 오셔도 그래요. 무료 시음이나 이런 것들도 하는 이유가 그 비전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눈앞에 하루의 수익을 얻기보다 이 비전을 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돈은 알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옷이라면은 훨씬 하기가 쉽겠죠. 그러면은 쉽게 지속하고 오래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물건의 가치가 아니고 판매하고 만드는 사람의 가치를 보는 시대. 지금의 참 독특한 마케팅 소비 시대인데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이 생겼잖아요. 그 일을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한다. 나는 근데 연봉이 10억이다. 그 비밀은 별 게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처럼 살면 된다. 저는 이게 정말 뭐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개소리 중에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정신건강에도 좋지가 않아요. 그런 건 다 개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운이 좋을 수도 있고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하고 여러분들보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일시적일 뿐이에요. 세상의 원리라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일을 하는 만큼 일의 밀도만큼 돈을 벌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버는 돈이라야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돈을 쉽게 벌면 돈을 쉽게 생각하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독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1억을 운이 좋아서 한 달 만에 벌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000만 원 버는 게 얼마나 하찮게 느껴지겠어요. 근데 여러분 돈 1,000만 원 버는 게 쉽습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로또를 당첨되거나 했던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행복해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게 쉽게 얻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게 가치가 있겠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린 돈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생 시절에 가장 푹 빠져 있었던 책이 4시간이란 책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서 하나가 티모시 페리스인데요. 이 사람이 출간한 책들은 저는 거의 다 봅니다. 일단 봐요. 네 가지 추천드릴 책이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게 아마 이거일 거예요. 처음에 나온 게 4시간이란 책이에요. 말 그대로 티모시 페리스가, 팀 페리스가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하고 남들이 이거 뭐라고 했더니 무슨 말이 있는데 어떤 부류가 있대요. 잡기 일하고 돈 많이 버는 부류들이. 돈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런 책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지금 하자는 언제 하겠는가. 이 책도 많은 동기부여와 자극이 됐어요. 위쪽에 있는 책들은 뭐 비전이나 목적이 있어서 본 책이라면 여기 말씀드린 책은 돈을 잘 버는 어떤 동기부여를 해줄 책들입니다.
그리고 마흔이 되기 전에란 책, 그리고 최근에 꽤 많이 유명해진 게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이죠. 이 네 가지 책들이 동기부여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용기를 얻게 된 책이기도 하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자기개발서라는 거를 극혐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반대로 돌아보면은 자기개발서나 이런 것들을 읽지 않고 자수성가한 사람이 존재하는가? 거의 없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거는 그런 관심이 있고 그런 책들을 읽고 그런 사람을 만나야 가능한 거예요. 개인이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환경이 사람을 지배한다, 타고난을 만든다라는 이론과 연결이 되죠. 지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만약에 자기개발서나 뭐 경영서적 같은 것들을 안 본다면 여러분들 지금 돈 많이 벌고 계세요? 기껏해야 월 500만원도 못 벌 거거든요. 근데 그런 책을 아니 읽는 사람들 극혐하는 것보다 물론 목적이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돈을 많이 안 벌고 싶다면 그거 안 읽을 필요가 없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보면 되지만 그러고 싶다면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 책들에 나오는 일주일에 4시간이라고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만한 어떤 방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좀 불편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생각. 누구든 일하는 만큼, 일의 밀도만큼 돈을 벌고 만드는 가치만큼 돈을 버는 게 가장 좋아요. 자본주의일수록 그게 더 건강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고용되는 입장에서 고용하는 입장으로 넘어가면서 인생의 사고방식들이 많이 바뀝니다. 고용된 입장에서는요, 이 일을 최소한으로만 하고 싶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 하고 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보람되게 할 수 있는 게 초반이라면, 그러니까 초반에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점점점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노동자의 삶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고용하게 되는 순간 삶의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계속 그런 생각을 들어요. 내가 굳이 내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의 중요성을 많이 보게 되는 건데, 내 시간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내 시간을 투자하지 않게 됩니다. 일들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게 돼요. 이러한 삶이 반복되고 축적이 되면은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하고 훨씬 더 나은 삶을,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자본주의니까 시간까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구조를 계속 만드는 게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언젠간 뭐 괜찮아질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내가 일하지 않고 누군가를 고용을 해서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을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세상이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이 구조가 언젠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유시간을 많이 가지는 겁니다. 영감을 받을 만한 어떤 시간과 축적된 에너지가 있어야 폭발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많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밀도 높은 일이라는 게 이런 거긴 해요. 그렇게 일을 해서 누군가를 고용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일시적으로는 이제 내가 좀 쉬겠죠. 쉬면서 이 사람들이 뭐 일하는 동안 돈은 자동으로 벌어지는 느낌이겠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자면은 나는 훨씬 더 밀도 있고 괴로운 일을 감당해서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 얘기는 다 그거예요. 부자가 되는 방법, 부의 축적의 방법은 이제 시간을 사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사실 그것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우면 이제 다 했겠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주게 만든 게 또 책이 있는데, 이거 정말 진짜 이거 근데 사실 혁신적이에요. 이런 생각과 이런 위치까지 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가지면은 재밌어요. 어떨 때는 계속 이 구조를 만들게 돼요. 저는 지금 그렇거든요. 이 책이 레버리지란 책, 이게 롬모어라는 사람이 만든 책인데, 레버리지란 책과 머니란 책, 새로운 부의 법칙, 이 두 가지 추천드려요. 이 두 가지 책을 읽고 어떤 방향성을 보게 되면 좋은 자극을 받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갈 수 있을 만한 길이 더 많아질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비전에 따라서 잘 알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4년차 커피홈포스트의 이치훈이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을 만한 얘기는요, 비전이라는 것은 가치입니다. 가치. 이 비전이라는 게 진짜의 가치가 없으면 그걸 아무리 알리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환경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속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힘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환경 안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나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의지력으로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다이어트를 예로 들자면 제가 다이어트의 실패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긴 웃기지만 다이어트를 할때 엄청나게 제가 음식 같은 거를 사거나 먹기 좋은 환경에 있는 것보다 아예 못 먹는 환경으로 가면은 강제적으로 못하게 되는 거고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 사업을 어떤 환경 안에 넣어버리시는 게더 나은 지속의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강제적인 환경을 만들어버리세요. 비전을 지속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강제적인 환경. 그거는 빚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두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전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쓰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일들을 계속 지속을 하죠. 커핑이라는 환경을, 전기 커핑이라는 거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어 두고, 그 환경 안에 제가 계속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해서 만들어낸 어떤 가치를 만들고, 그 노하우를 점점 축적시키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업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비전과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가치를 연결지어서 레버리지하는 거죠. 커핑이라는 가치를 저희가 지금 만든 거죠. 커핑 포스트는 다양한 커피를 계속 맛본다, 커핑한다, 새로운 커피를 계속 찾는다. 이런 이미지를 일단은 어느 정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으니, 얘를 통해서 모든 사업 구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쇼룸이에요. 쇼룸에 오시면은 정말 다양한 커피들을 체험하고 매니아들이라면 꽤나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경험을 가질 수 있게 해드리거든요. 매장에서 커피를 드시는 거, 원두를 사시는 거, 이런 수익 구조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커피를 통해서 찾은 이제 가성비 좋은 제철 커피들을 카페들에 납품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워낙에 많은 커피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 커피들이 그 가게에 딱 맞게 컨설팅도 해드리고 이런 구조가 생기고 커피를 통해서 이제 찾은 가성비는 좀 떨어지지만 정말 맛있는 탁월한 커피들. 그것들은 소분으로 해서 저희 쇼핑몰을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매니아분들은 저희 쇼핑몰이 이제 딱 생도 대비 가격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게 보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커피를 통해서 매번 커피하는 사실 커피는 40g 정도 그렇게 필요 없거든요. 남는 게 많아요. 그럼 그걸 소분해서 다양한 지역에 보내드리고 저희가 평하는 그 리뷰들을 공유를 하는 그런 노블레스 시스템. 그리고 유튜브도 지금 하고 있고 계속 새로운 구조를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한세 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지금 구상하는 것들. 예전에 아마 제가 작년에 요런 이제 커피로 월 1,000만 원 버는 방법을 했을 때 쇼핑몰 매출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그 이후로 쇼핑몰 매출이 지금 거의 한 5배 뛰었거든요. 5배가 아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커피로 월 1,000만 원 버는 방법을 찍었을 즈음에 쇼핑몰 매출이 100만 원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월 1,000만 원 가까이로 매출이 되고 있죠. 사실 쇼핑몰 치고는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만큼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내 비전과 가치관,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제 누군가에게 잘 이제 포지셔닝 되고 알려짐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모든 것들이 같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 매출, 지금 매출.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지만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게임을 많이 생각을 해요. 스타크래프트 같은 걸 하거나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롤 같은 걸 하면은 초반에 1, 2초, 그리고 초반에 내가 했던 것들이 후반에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많은 것들이 크게 변하거든요. 사업도 비슷해요. 초반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했느냐, 내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최고의 효율성 있게 일들을 추구해 왔느냐, 그것들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아까 초반에 봤던 첫 번째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두 번째 계획만 세우고 상상만 하는 사람들, 세 번째 그 계획을 꾸역꾸역 실행을 하는 사람들. 지속이라는 거는요, 엄청난 혁신을 만들어내는 방식이고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잘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는 그게 커핑이에요. 아마도 제가 지금 일주일에 4시간 정도만 일을 해도 지금 만들어둔 사업 구조들은 굴러가면서 저에게 어떤 돈을 벌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저희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올 거고 사람들은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 사업을 유지만 하는 거는 절대로 존버가 아닙니다. 존나 버틴다. 버틴다는 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끊임없는 혁신과 성장을 하는 상태,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사업에서는 그래요. 4년 차 저희 사업에서 저는 존버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새로운 사업 구조를 만들고
내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4시간만 일하지 않고 새로운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 다음 일주일도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을 응원합니다. 코로나 힘내세요. 힘내고 이 시기에 우리 모두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